초육은 발몽후대 이용형인하야 용탈칠곡이니 이왕이면 인하리람. 초이음맘 거하니 하민지묵념임 효언 팔지시도란. 발하민지몽에 당명현금 이시지하야 사지지외연후에 종이의 교도지니 자고 성황비치에 설형벌 이제기중하고 명교화 이선기속하여 형벌립 이후에 교화행하님 수성이니 성덕이 불상형이나 미상편패야람 고로 미정지시에 입법거선이람. 지몽지초에 미지이형전은 소이 탈거 기혼몽지질곡이니 질곡은 미구속야람. 불거 기혼몽지질곡이면 즉 선교 무유이일이니 기이 현금 솔지면 수사심 미능유라도 역당 위위종하야 불감사 기혼몽지요기니 연후에 점등지 선도의 혁기 비심이면 즉하이 이풍역 속의람. 구천용형이 위치면 즉 몽수웨이 종불릉파리요. 구면이 무치니 지화불가득이성의람. 고로 이왕즉하리니람. 거하니 몽지심야람 첨자우처의 당팔기몽이남 연인어 팔지지도는 당통징이 잠서지허여 이관기후니 약수왕이 불사면 즉치수리느니 계점제 당여시아니라. 상알이용형이는 이정법야람. 지몽지시에 입기 방한하고 명기 벌죄는 정기법연임 사지 유지하야 점지어 봐야라.
삼 호구의 팔몽지추에 거용형이니면 문에 불교의 주호반이엠 후지입법제형이 내수의교야람 개후지논형제 불부지교화의제기중이니람 발몽지초의 법불가 부정이니 징계는 소위 정법야람. 이제 초육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역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산수묵이니까 그 위에다가 매퀘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그 개를. 그리고 초육이니까 초육자리에다 점을 하나 찍어 놓으시고 보시면 아, 이 전체 이렇게 흐름이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 입장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매 괴마다 그렇게 그려가면서 연필로 그리시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육인데 이게 전체는 어릴 몽자고 이 몽자는 사실은 그 IQ가 낮아서 어둡고 답답한 게 아니라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상황에 거기에 첫 출발하는데 초육이니까 유약한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자리는 양요자리인데 음이 왔으니까 이거는 자기 자리도 잡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이 뭐예요? 초육은 발몽고대. 이 발자는 개발시키다. 몽매함을 개발시키되 이용형이나 이건 뭐냐면 유치원생들 그 어린아이들을 발육시키는 것 그런 단계죠. 이용형인하야. 근데 그때 형인을 씀이 이루어서 형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섭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용탈질곡이니 이 질곡이라는 말도 구분이 있는데 질자는 발이 묶이는 것, 곡자는 손이 묶이는 것. 그러니까 손발이 묶였다는 것은 손을 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용탈 질곡이니. 그러니까 형인을 써서 그 질곡한 상태를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꽉 막힌 것을 터주려면 그냥 안 터지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그 자기 이미 살아왔던 것들이 다 틀이 박혀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정말 놀랄 만큼 여기 형인 사실은 벌을 받게 되면 계기가 돼서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도 되죠. 그러니 이 왕이면 인하리라. 그런데 딱 처음에 엄하게 딱 다스리다가 얘가 좀 벗어나나 하면은 이제 풀어줘야 되지 끝까지 계속적으로 엄하게만 가서는 인하리라 좋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학교는 금방 이해가 되지요. 3월달에 학생들을 엄하게 딱 다스리지 못하면 1년 내내 그 반은 잡히지 않아요. 그렇듯이 집안에서 말하면 어릴 때 정말 그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초육은 그런 지도를 받는 입장이에요. 초, 이, 음함, 거하하니, 초가, 음으로, 어두움으로, 그러니까 어둡고 유약한 것으로 맨 밑에 자리에 있으니, 함인지 몽자라. 이 나라로 볼 때는 일반 백성들 중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효부터는 효로 풀이하잖아요. 전체는 몽이었는데, 효언 발짓이더라. 이 초유에서는 발짓이도 그 몽매한 사람을 개발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을 뭘 쓴다? 처음에는 희초류라든지 형벌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면 하방안도 이렇게 막게 하는 그런 걸로 쓴다. 발함인지 이 몽에 함인들의 어리석음을 발육 개발시키매 당, 명, 현금, 이, 시지하야, 마땅히, 이, 현금을 밝혀서 보여줘야 돼. 너 그렇게 하면 형벌을 받는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보여줘서, 사지, 지위의 연후에. 그 몽매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위의 연후. 두려움을 알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두려움을 알게 한 다음에, 종이 교도지니. 그 다음에 쫓아서 교지 도지. 가르치고 인도해 나갈 것이니. 자고로 옛날부터 성왕 위치, 성인의 작품을 가지고 천하의 왕노릇을 했던 문왕이라든지 탕인급이라든지 이런 그런 성왕들이 다스림을 할 적에 설형벌하야 이제 기중하고 형과 벌을 설치해서 형벌을 설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지런히 하고 명교화하야 그 다음에는 교화를 밝혀서 교육과 변화를 밝혀서 이선계숙하야 그 풍속을 선 좋은 쪽으로 이끌어서 형벌 입 이후에 형벌이 선 다음에 교화 행하니 교화가 행해지니 수성인이 상덕이 불상형이나 비록 성인은 원래 성인은 형벌을 숭상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은 덕을 숭상하지만 덕을 숭상하되 형벌을 숭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상 편패하라. 일찍이 어느 한쪽으로 폐지시킨 바가 없었다. 형벌도 덕도. 즉, 상형 상덕을 그 중에 둘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셨다. 그러고 보면, 하늘을 보면은, 성인은 하늘을 했잖아요. 하늘을 보면 어떤 날은 맑은 날도 있고, 천둥, 번개 쳐서 세상을 다 앗아갈 것 같은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늘이 치우친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것을 볼수 있거든요. 고로 위정지시에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엔 입법거선이라 법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그러니 치몽지초에 몽매한 것을 다스리는 그 초창기에는 위지이형자 그때의 그 위지, 위엄을 세우기를 형벌로서 하는 것은 소위 탈거기 혼몽지 질곡이니. 왜 그러냐면 그 어둡고 어리석은 질곡을 탈거, 벗겨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질곡은 위 구속이라. 질곡이라는 말은 구속당한 것을 말해요. 사람이 꽉 막혔다고 하잖아요. 그 막힌 것을 벗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쓴다. 불거기 혼몽지 질곡이면 그 혼몽한 질곡을 제거하지 못하면 선교 무유의 입이니 아무리 잘 가르치는 그 교육이라 하더라도 말미암아 들어갈 곳이 없어. 씨가 먹히지 않아. 그러니 기이 현금 솔지면 이미 현금으로서 그 사람을 인술했으면 수 사심 믿는 유라도 비록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완전히 깨우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지요? 아, 저렇게 해서 안 된다는 정도만 알게 돼도, 역당 외외이 중하야. 또한 마땅히 위험을 두려워하여서 쫓아서, 풀감사기 혼몽지옥이니, 감히 그 혼몽한 욕망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경지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니, 연후에, 그런 다음에, 점든 지 선도의 혁기 비심이면, 점차로 능히 선도, 좋은 도를, 좋은 길을 알게 하여서 그 비심, 그릇된 마음을 개혁하게 된다면, 즉 가히 이풍역속이라. 그렇게 되면은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전용형이 위치면, 그런데 오로지 형벌을 써서 다스리려고만 한다면, 끝까지 형벌로서만 간다면, 즉 몽수외이 종불능팔이요. 그 몽매한 사람이 비록 무서워서 벌벌 떨기는 하지만 끝내 그 몽매함을 떨쳐버리고 개발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구면이 묻히니, 구차하게 그 두렵게 하는 그 형벌에서 구차히 면하기만 하지 마음속에서 실제로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된다 이거죠. 치화 불가득이 성이라. 그렇게 되면은 다스리는 교화, 치화를 완성할 수가 없게 되더라. 고로 이왕직하리. 그 형벌로서 하는 것을 끝까지 줄고 나가게 되면 좀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도지이덕, 도지이정 이런 말 있지요. 정치로서만 인도에 가려고 하면 민면이 미치다. 학생들이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도지이덕, 덕으로서 인도하면 유치차격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논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475쪽에 건한 구씨왈출을 좀 보겠습니다. 건한 구씨왈 치몽지도에 시지이 형즉, 그 몽매한 것을 다스리는 방법에 시지이 형벌로서 보여주게 되면 인지 경외 사람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서 자아가 철기 혼몽지폐이 무불연지환이니, 스스로 그 혼몽한 폐단을 철거해서 무불연지환, 굴연의 환란이 없게 돼. 굴연이란 거기에 자꾸 매여서 떨치지 못하는 그런 근심을 얻게 될 것이니, 개발직이 개발을 하는 기틀이 유차이시라. 여기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다. 초육은 이 음암지 몽으로 절근 구이 양명지 현하야. 조기 개발직으로 발몽이라 하니라. 이 초육자리는 음암한 음이면서 어두운 그런 몽매함으로 아주 절실히 구의의 양명한 현인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개발직으로 좋게 개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몽이라는 발자를 썼더라 이거죠. 그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몽개를 그려보면 초육, 구이, 그 다음에 육삼, 육사, 그 다음에 육오, 그 다음에 상구 이렇게 돼 있죠. 본의 보세요. 이제 이음 거하니 음으로서 아랫자리에 있으니 몽지심야라. 아주 어둡기가 심한 거다 이거죠. 왜 여기서 음자를 써서 심하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음양으로 말할 때 양은 밝은 쪽, 음은 어두운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랫자리 있으니까 몸짓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첨자 오차에 만약에 점을 쳐서 내가 문궤에 이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 나를 깨우치질 나갈 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오죠? 점자 오차에 당 발기몽이나 마땅히 그 몽매함을 개발해야 되지만 연이나 그러나 팔찌제도는 그 개발하는 그 방법은 당 통징이 잠사지하여 마땅히 통렬히 징계를 해서 잠시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오던 것들을 버려야 돼. 버려서 이관 기훈이 그 뒷날을 살펴봐야 되니 약 수왕이 불사하면 여기 숫자가 이게 참 뜻이 많아요. 이 숫자가 알기가 쉽지 않은 글자예요. 근데 여기 숫자는 이어갈 숫자로 쭉 나아갈 숫자로 다할 숫자로 풀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수왕이라는 것은 쭉 가서 그 길로 쭉 가서 불사 그 길로 쭉 가되 놓지 그만두지 못한다면 치수리니라 부끄럽고 인색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려나간다면 그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주자는. 아까 정자는 그게 아니라 형벌을 쓰되 형벌로 어느 정도 기강을 잡고 난 뒤에는 점점 풀어져라 그런 말로 풀이한 거. 개 점제 당여시하라. 점친 사람 경계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476쪽에 보시면 서경에 있는 말이 잠깐 소개되고 있어요. 476쪽 그 잔주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거기 일어 엄이왕이면 시는 부지유 경부 오교 재관 그 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부 오교호대 재관하라. 이게 이제 서경에 나와 있는 교육에 관한 말이에요. 경부오교, 공경스레 이 다섯 가지 교육을 펼치되 너그럽게 해라. 교육은 펼치긴 하지만 너그럽게 해라. 그 말이 바로 요 괴에서 말하는 거기 용탈질곡이니 이왕이면 인하리라. 이왕이면 인하리라. 끝까지 그렇게 엄한 쪽으로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써는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상을 보세요. 상활 이용형인은 이 정법이라. 이용형인. 그 형인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은 이 정법이라. 법을 바로잡고 위에서 있는 말이라야죠. 법을 바로잡기 할 바로 말이 안 나오네. 이 정법이라 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형벌을 사람들에게 일단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언제 쓰냐면 치몽지시에 몽을 다스리는 시작에 입기 방한하고 그 방한을 세워두고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걸 넘어서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명기 죄벌은 그 죄와 벌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기법이 아니 그 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정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 사지 유지하여 그 몽매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말미암게 나가서 점지어 하여라. 점차로 감화되는 데에 이르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혹의 발몽지초에 혹자가 의심하기를 발몽을 하는 그런 시작에 거용형인이면 갑자기 사람을 형벌하는 것을 쓴다면
문의 불교의 조화하니. 그것은 너무 가르치지도 않은 채 벌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부지 입법 제형이 내 소위교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입법 제형, 법을 확립하고 형벌을 만드는 것이 곧 가르침을 하려는 이유가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그죠? 나라에도 국법이 있는 거죠. 개, 후지, 논, 형제, 대개, 뒷날, 형벌을 논하는 사람들이 불, 부, 지, 교화, 지기 중이다. 형벌만 논하지, 그 교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공부를 할 적에도, 그 가족법 반대 이 시위를 성균관에까지 와서 하셨었어요. 그때도 공주에서도 버스를 막 몇 대 달려가지고 공주 한교에서도 성균관에 와서 가족법 그 얘기를 반대 대모에 막 앞장서서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다. 그거를 무너뜨리면 지금은 8층까지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8층, 6층, 4층 그냥 넘어갈 거래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여기 있는 그 말이죠. 후지 논 형제 형벌을 논하는 사람들은 그 교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본을 보세요. 발문기초에 법 불가 부정이니 그 몽매한 사람들을 개발시키기에는 초창기에는 법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징계는 징계하는 것은 소위 정법이라 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 이거죠.